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로지텍 G10입니다. G10이 유명하죠, 여러분. 로지텍 G1 시리즈가 워낙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 후속 모델이에요, 여러분. G10이죠. 이제 뭐 제 나이 또래부터 30대 뭐 후반이나 중반 분들도 그렇고 이제 20대 한 20대 초반 분들은 잘 모르겠고 20대 후반 분들 옛날에 지금 이런 PC방은 잘 안 가잖아요. 옛날에 막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막 그랬을 때 PC방은 엄청나게 맑았고 온라인 게임이 지금 워낙 폰 게임이 대세이기 때문에 폰 게임 이제 하기 때문에 PC방을 여러분 안 가지만 옛날에 PC방 가면 제일 흔히 볼 수 있고 제일 많이 쓰는 마우스가 로지텍 G1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G1이라 모르겠지만 이미지 보시면 딱 알 거야. 아, 저거 이라면서 이제 그게 엄청나게 데이트를 줬죠. 제일 많이 팔렸기도 했고 로지텍 마우스 중에서. 그리고 워낙 싸기도 했어요. 솔직히 18,000원 18,000원 정도 됐는데 가격 대비 성능비는 솔직히 최고였죠.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비는 마우스였어요. 뭐 진짜 막 좋은 마우스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PC방에서도 많이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고 했죠. 그거 이제 후속 모델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거죠. G10이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이제 G900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얘 말고 이제 G50이 후로부터 이제 G403이랑 이제 시리즈랑 G10이 시리즈가 새로 나왔죠. 얘네들이 근데 생긴 게 비스무리해요, 솔직히. 예, 요거 비스무리하죠, 여러분. G마크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죠. 마우스 크기 차이는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G403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고 우선은 이제 요거 G101을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처음 보거든요. 이미지 맞고 우선 G1이 여러분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 거예요. G1 로지텍. 아, 옛날 건 없나? 잠시만요. 제가 타자를 좀 칠게요, 여러분. 이 마우스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추억의 마우스죠, 여러분. 지금은 단종됐을 겁니다. 당연히 새로 나왔으니까 얘가 단종됐죠. 딱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추억의 마우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어디 가서든 볼 수 있었던 추억의 마우스 G1이죠, 여러분. 요거 후속 모델 얘 다음에 나온 게 신규로 나온 게 G10이 MX 버전 마우스도 이제 MX는 솔직히 게이밍 마우스라 제가 안 쓰긴 하지만 옛날에 MX 마우스 다음 버전 나온 게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새로 나왔죠. 그건 블루투스 마우스로. 그런데 저는 그거는 저는 사용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라서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사용 못 해요. 근데 얘는 G가 붙는 순간 여러분 이게 게이밍 마우스거든요. 싸든 비싸든 G가 붙은 무슨 게이밍 마우스예요. 로지텍에서 나온 거 G가 붙으면 그 차이죠. 자, 우선 요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옛날 쟤랑 똑같을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작아졌을는지. 아이고, 뜯어졌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품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해해주세요. 제가 뜯었네요. 최대한 조심해서 뜯으려고 했는데 이거 좀 뜯을게요. 이것도 제가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되신 분 보내드릴게요. 뜯겼는데 이거는 양해를 바랍니다. 이 뜯겼다 해가지고 AS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정품으로 샀어요, 여러분. 경품으로 드리는 거는 벌크 같은 거는 저는 안 사거든요. 왜냐면 벌크는 AS 기간이 짧아요. 1년뿐이 안 돼요. 정품을 사셔야지 3년 동안 됩니다. 이게 안 뜯어지냐? 조심해서 오픈을 해야겠네. 자, 이런 식이네요. 우선은 마우스 선은 아주 기네요. 자, 아주. 역시, 근데, 돈값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마우스는 역시
마우스는 역시 동값을 따라가죠, 여러분. 마우스는 역시 여러분 돈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우선은 뜯긴 뜯었는데 그걸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우선은 얘를 꼽아볼까요? 자, 여기 이런 용도로 산 건 아닌데 이게 참 편하네요. 마우스 번지대를 내가 이런 용도로 사야죠. 왜냐면 제가 책상이 엄청 넓어요, 여러분. 이게 책상이 넓고 모니터 4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체에서 땡겨오는 선이 한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게 이런 용도인 건 아닌데 이런 용도로 쓰니까 참 편하긴 하네요. 자, 우선 아유 분리 드론이 예쁘네. 근데 우선 괜찮네요. 우선은 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 정도 차이 나요. 대보면, 보시면, 훨씬 좀 작죠. 작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 넓이도 차이가 좀 나요. G50이랑, 보시면, G900이랑, 이런 식으로. 자, 확대하면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우선은, 무게는 당연히 얘가 가볍겠죠, 여러분. 근데 우선 버튼이 힐이 근데 얘가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얘 가격대를 여러분 알아봐야겠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이게 최저가로 사시면 정품으로 사시면 25,000원. 벌크로 사면 19,000원. 벌크랑 여러분 저기 정품이랑 다른 거 뭐냐면 벌크는 쉽게 말해서 이게 박스가 안 와요. 이게 박스가 안 와요. 박스가 안 오고 그냥 마우스만 그냥 뾱뾱이에 표장돼 가지고 와요. 그 차이뿐이 없어요. 한마디로 벌크가 내나 이제 AS 들어와서 이제 반품된 거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벌크로 판매하는 건데 뭐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아요. 성능도 똑같고 다른 건 똑같은데 AS 기간이 조금 달라요. 정품은 AS 기간이 로지텍 같은 게 엄청나게 길죠. 3년. 벌크는 아마 1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신 분들 솔직히 벌크 사셔도 되고 이제 근데 솔직히 저는 살 거면 정품으로 그냥 더 사는 게 왜냐면 3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AS 보면 새 걸로 주거든요. 로지텍은 그렇기 때문에 로지텍 마우스가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이제 얘가 가격대가 25,000원. 25,000원. 앞전에 했던 해커 이제 그 A700보다는 더 저렴하죠. 더 저렴한데 우선은 자, 얘를 제가 잡아 본 결과는 제가 손이 엄청 작거든요, 여러분. 제 손이 엄청 작은 편이에요. 이제 큰 손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이제 보드 타러 갈 때 보드 제가 이제 보드 장갑도 여자 끼면 맞아요. 그 정도로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얘를 지었을 때는 좀 저의 손에 솔직히 얘가 딱 맞아요. G900 아니면 G50. G50에는 저한테 조금 큰 편인 것 같고 MX는 저한테 허벌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사용 안 하고 얘는 지었을 때 제 손에 딱 맞아요. 근데 그립감 면에서 이제 솔직히 비싸게 당연히 났는데 25,000원대 마우스 치고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 솔직히 센서는 여러분 비교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당연히 20만원짜리 마우스랑 이제 25,000원짜리 마우스 센서를 비교하시면 그럼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럼 누가 20만원 주고 비싼 마우스 사겠어요? 근데 우선은 이제 얘가 우선 LED도 보시면 얘랑 동일해요. 똑같은 색깔, 똑같은 RGB로 해서 바뀌죠.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우선은 로지텍 마우스니까 믿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버튼이 중간에 있는 건 아마 이게 DPI 같아요. DPI 같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매크로 같긴 한데 우선은 얘는 이제 우리가 G10이죠, 여러분. G가 붙었죠. G가 붙는 순간 게이밍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볼까요? DPI가 허벌나게 지금 나와서 너무 느리네. 한번 이제 로지텍
열어볼까요? 로지텍. 아, 얘 근데 휠이 여러분. 아, 휠이 좋아요. 아, 25,000원짜리 치고 휠이, 휠 이제 굴릴 때 느낌이. 얘처럼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무한힐 자체는 기능은 없지만, 휠이 이제 따다닥닥 걸리면서 휠 느낌이 좋아. 아까 제가 앞전에 리뷰했던, 해커 마우스보다는 휠은 얘가 훨씬 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휠이. 휠 느낌이 이 가격대에 마우스 치고는 엄청나게 좋네요. 로지텍, 잠시만요. 제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야 되는데, 어디 있지? 게임 소프트웨어는 이제 얘네들이 다 통합이기 때문에, 실행을 그냥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실행을 제가 시켰는데, 자, 볼까요, 한번. 우선, 로지텍,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우선은, 다 통합이에요. 한 개로 다 돌아가요. 한마디로, G가 붙은 마우스나, 이제,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요거 한 개로 다 통합이 돼버려요. 마우스 드라이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를 옆으로 조금.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 고르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이제 마우스가 지금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거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요 G102가 나오죠. 자. 얘는 내장 메모리가 얘도 따로 있네요. 코딱지만한 게 있나 보네. 우선은 보시면 이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민감도는 6000까지 있네요. 아까 앞전에 했던 해커보다는 조금 반 정도나 조금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왜냐면 너무 빨라도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 근데 다른 점 뭐냐면 얘는 여기서 민감도를 이제 여기서 뭐 레벨 수를 뭐 두 개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DPI를 직접 세세하게 50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중간에 이 버튼이 DPI 버튼이네요, 여러분. DPI를 바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좀 4개다 보니까 한 번씩 그냥 눌러가지고 바꿔서 빨리빨리 할 때 쓰긴 쓰는데 없으면 그냥 굳이 이 버튼은 DPI 버튼을 안 쓰시고 다른 걸로 쓰셔도 굳이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버튼 있죠, 여러분. 저는 보통 1600 정도 쓰는데 이렇게 뭐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기능은 뭐 조금 당연히 그렇게 고가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로고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뭐 불 꺼지는 거네. 컬러 주기 호흡 효과가 좀 나은 거죠. 호흡 효과가 이렇게 밝아졌다, 이제, 서서히 줄어들었다, 뭐, 밝아졌다,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런 식이고, 그냥 컬러 주기는 얘네들 색깔이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RGB네요. 한 색깔이랑 이런 색깔로 바뀌네요. 속도는 빨리 바뀌는 거죠. 뭐, 이렇게. 아, 이게 너무 정신사납죠, 여러분. 너무 정신사납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요건 여러분이 쓰시면 됐고, 무슨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요 키. 키 설정이 중요한 거죠. 이게 매크로가 되냐.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여러분, G900 제가 이제 리뷰하는 거, 그때 옛날에 해놨던 거 있죠. 그거랑 사용 방법 똑같아요. 이게 근데 솔직히, 게임 소프트웨어는 로지텍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간단하고, 여러 개도 이제 쉽고, 뭐 해볼까요? 똑같죠, 여러분. 앞으로 뒤로니까 뭐 얘는 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한 데서 바꾸시면 돼요. 얘는 키 입력이 있기 때문에 키를 바로 바꾸실 거면 여기 엔터를 치시면 돼요. 여기 엔터를 쳤죠, 여러분. 엔터를 친 다음에 제가 좀 당겨볼게요.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서 확인. 확인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엔터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엔터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요 오른쪽 키가 엔터가 되겠죠. 요 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캐드나 인벤트에서 써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멀티키 매크로 이거 만들면 똑같습니다. 뭐 지옥국이나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기록 시작 누른 다음에 인트 두 번, 그 다음에 뭐 확인 누르면 이게 멀티키 매크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시면 되겠죠. 뭐 창닫기 되고 중간에 것도 다른 거로 쓰실 거면 DPI 다른 거로 쓰실 거면 다른 거로 쓰시면 돼. DPI 이름 바꿀 일 없으면 한 개로만 쓰시고 요 중간에 키를. 그래서 얘는 총 세 버튼 정도를 이제 매크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해볼까요? 얘를 만들었으니까 매크로 키로 요 밑에 거 있죠? 요건 두 번째 거 만들었죠? 트림으로 눌러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뭐 트림이 예, 되죠. 만들었으니까 매크로로 엔터. 우리는 어차피 CAD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에 우리가 엔터를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예, 굳이 쓸 일 없겠지만 뭐 인벤터를 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치수를 우리가 넣었다. 치수를 제가 대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치수를 이렇게 넣었다. 치수를 넣었을 때 더블 클릭해서 20 한 다음에 마우스 엔터요 갈 필요 없이 손 갈 필요 없이 요거 있죠. 요 버튼이죠. 눌렀다. 엔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얘는 뭐 제가 별다르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용방법이나 그런 거 어차피 이제 로지텍 마우스는 이제 요 게임 스포트에는 다 동일하거든요. 제가 뭐 다음번에 소개할 뭐 솔직히 요 G403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다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 우선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기 라인업 보이시죠? G, 로지텍. 이 G 시리즈에 한마디로. 한번 다 게이밍. 솔직히,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가성능 비해서 최고의 마우스를 사용하실 거면, 솔직히 G50이만 해도 충분해요. G900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 G40이 우선도 쓸 필요 없고요. 솔직히 G50이랑 G403 다른 게 뭐냐. 그립감이 다르고, 솔직히,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신상이죠. 센서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G900까지는 솔직히 그냥 돈 낭비라서 유무선 되는 것 빼고는 솔직히 유무선 되기 때문에 비싼 거지. 가격대 성능비는 솔직히 G502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립감도 제가 저는 솔직히 G502가 더 나온다. 어차피 샀으니까 쓰고 있는 거지, 이거. 솔직히. G502가 저는 솔직히 더 좋아요, 근데. 근데 뭐 이미 다 팔아버렸어요, 저는. 중고로 다 팔았어요, 이거. 로지텍 마우스는 좋은 게 중고로 팔아도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새 걸로 주니까. 센서 똑같고, DPI 똑같고, 라이팅 똑같고, 보고율 똑같고, 버튼, 이거 뭐, 버튼은 솔직히 11개까지 다 안 쓰거든, 솔직히. 한 요 정도만 한 5개 정도 추가하고, 얘보다는 좀 많으면 좋겠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 다음번에 G403 없겠네. G403 쓸 때, 저것도 아직 뜯어봐야 돼요. 크기를 제가 모르거든요. 그 총괄적인 평가는 G10에는 솔직히 가격 대비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마우스예요. 옛날에 G1 시리즈에 비해서, 왜냐면, 버튼도 우선은 많고 한마디로 게이밍 서포트에 쓸 수가 있고 솔직히 요 세 개만 만들어 쓰더라도 엄청나게 얘는 한영키로 만들어 쓰셔도 되고 뭐 ESC도 많이 쓰거든요. 저는 ESC로 만들어 쓰셔도 되겠죠. 요 세 개만 쓰면 솔직히 여러분 충분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얘가 좀 작다 느껴지니까 남자들이 쓰기에는 좀 작은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가격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마우스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3만 원 정도 돈 있었으면 솔직히 얘보다는 앞에 리뷰했던 해커 A700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립감부터 해가지고 뭐 재질명 그리고 우선 걔도 게이밍 그 이제 이런 매크로 설정이 되니까 안 됐으면 만약에 얘를 썼겠지만 가격대비 쓰면 만약에 이제
돈이 한 만 원 정도 더 있었으면 차라리 만 원 더 주고 해커를 샀을 거고. 근데 솔직히 저거 살 바엔 돈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G501을 살 것 같기는 한데, 가격 차이가 G501이랑 쟤랑 두 배가 나, 두 배 좀 더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나 2만 원대 후반대에서는 남자분들은 저는 앞전에 리뷰했던 해커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거 써도 충분하게, 우선 예쁘잖아요. 엘리트 들어오고 예쁘죠. 예쁘기 때문에 저는 여자분들한테는 요거 추천해드려요. 요 마우스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단체 수강하신 분들 있죠. 단체 수강하신 분들 원래 앞전에 제가 다른 거 드렸잖아요. 이제 이거 단체 수강 모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를 드렸는데 제가 다 저번 달부터 이걸 안 드리고 차라리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차라리 이걸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체 수강 모심하신 분들은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걸 드리고, 수강 모기 적으신 분들은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다 드리기 너무 비싸요. 이거 말고 그냥 게이밍 마우스 좀 저렴한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 단체 수강 모심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마우스를 지급 이제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건 직접 이제 단체 수강하신 분들 저한테 메일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일이란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쪽지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것도 제가 다시 잘 포장한 다음에 경품 이벤트 할 때 당첨되신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여자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리뷰할 거는 이제 이번에 산 마우스는 요건데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게이밍 마우스는 아니고 무선 마우스예요. 무선 마우스인데 무선 마우스라서 이거는 여자분들 추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산 거예요. 예. 요거 두 개는 제가 보기엔 여자용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사양이 좋은, 손이 작으신 분들. 자, 여자분들 솔직히 저 게이밍 마우스 솔직히 이거 해도 저 기능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냥 좀 아담하고 예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리뷰할 때는 요거 M331이네요. 로지텍 마우스. 얘 무선 마우스예요. 요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어쩌다네 보면 자기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모르는 거는 이제 유튜브나 카페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장비 리뷰는 제가 한번 시행할 때마다 계속 찍어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